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책 367쪽 전치사 4의 용법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상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독해할 때, 그리고 영작할 때 이 4를 알아야 여러분이 4라는 전치사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367쪽 위향하여 의상대 미치고 대동차인지 근대교라. 새로운 앞으로 다리가 한국의 근대의 이제 근대식 대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리 이름이 뭐냐? 근대교라. 그런데 그 다리가 위를 향해 있다. 저 하늘을 향해서 위 향하여 의상대 비치고 대동차인지 근대교라. 대동잔치하면 좋겠지만은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 향하여 의상대 비치고 대동차인지 근대교. 이렇게 단어 뜻이 몇 개입니까? 하나가 좋을 수 있는데 아주 많죠. 위향하여 의상대미치고 때동찬지 근대교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단어 먼저 공부하고 밑에 있는 단어 변호사 lawyer 한번 따라해 주세요. lawyer client 변호사의 고객을 client라고 합니다. invite 초대하다. museum 박물관. take off 이륙하다. 명사로 take off은 또 이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take off 옷을 벗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start 출발하다. stand for 상징하다 의미하다. vegetarian 채식가. vegetarian 그렇게 발음합니다. department 부서. swim 수영하다. warm 따뜻한. beginner 초보자. 열심히 따라해주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돼. 계속 입을 열어줘라. 내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의 청각을 돕기 위해서, 시각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도 계속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단어를 암기해야 됩니다. beginner 이렇게 mature라고 말하는 겁니다만 이 mature는 저렇게 성숙화도 있지만 뭐죠? 그 과일 익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 mature.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식 하겠습니다. mature. 네, 영국식. mature. 이와 같이 영국식은 R 발음을 발휘하십니다. mature가 아니라 mature, 추로 발음합니다. 미숙할 때는 여기 IM이 붙어요. I am immature. 그렇게. mature, 성숙한. in favor of 찬성하는. against, 반대하는. famous, 유명한. cathedral, 대성당. 명동성당 같은 대성당을 cathedral, 그렇게 발음합니다. cathedral. highly, 대단히. praise, 칭찬하다. bravery, 용감하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하면 위향하여라. 위향하여 있습니다. 위하여. 향하여. 위향하여. 이렇게. 위하여는 다 할 것입니다. 목적, 용도, 대신, 도. 무엇을 위하여. This is a book for children. 한번 따라해 주세요. This is a book for children. 이것은 아동용 책이다. 아동을 위한 책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A lawyer asks for his or her client.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을 대신한다. 이 대신은 고객을 대신한다. 고객을 위하여 행동한다. 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하다. act for가 대신하다거든. He invited me for dinner on Tuesday. 따라해주세요. He invited me for dinner on Tuesday. 그는 화요일 날 저녁 식사를 위해 나를 초대하였다. This pool is for the use of hotel guests. 이 풀장은 호텔 손님들의 사용을 위한 것이다. 이 호텔 손님은 guest라고 합니다. 식당 손님도 guest. 그런데 변호사 손님은 client라고 발음합니다. 자, 이와같이 여러분이 영어를 보고 국어로 옮기면 그것은 독해력. 국어를 보고 영어로 옮기면 그것은 말하기가 됩니다. 이것은 아동용 책이다. This is a book for children.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을 대신한다. A lawyer asks for his or her client.
그는 와일드전에서 나를 초대했다. He invited me for dinner on Tuesday. 이 수영장은 호텔 손님들을 사용을 위한 것이다. This pool is for the use of hotel guests.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기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토익이라, 토익 스피킹이라든가 뭐 오픽을 준비한 학생들은 그렇게 또 TOEFL, IELTS 이 말하기를 준비한 학생들은 그렇게 한 단계 더 영어를 국어로 옮기는 다시 국어를 영어로 옮기는 그 과정까지 해보기 바랍니다. 향하여 towards in the direction 뭐 쪽으로 그런 말이 되십니다. He was running for the bus. 버스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버스를 위해 달리고 있었다 하면 안 됩니다. 버스 쪽으로 말이에요. 버스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Just follow signs for the museum. 박물관 쪽으로 표지판을 따라가세요. 네. 쪽으로입니다. For가 박물관 쪽으로 표지판을 따라가세요. 그냥 표지판을 따라가세요. 박물관 쪽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The plane for London took off just now. London행 비행기가 말이에요. 런던을 향한 비행기죠. 런던을 향한 비행기가 방금 이륙하였다. Took off 이륙하다. Their plane started for America at 3. 비행기는 3시에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미국을 향해 떠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런던 비행기. 그러면 런던의 비행기 어디 있습니까? The plane for London took off just now.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위하여 의상 대비치고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상 대비치고는니까 의미 상징하여 그런 말이 있습니다. stand for로 유명하죠. 대표하여도 있고. 자, what does CO2 stand for? CO2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CO2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stand for 의미하다, 상징하다. What is the Spanish word for vegetarian? vegetarian, 채식가를 의미하는 스페인어가 무엇인가? 의미하다. 의미하여 대표하여. I'm speaking for everyone in this department. 나는 이 부서의 모두를 대표하여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대표하여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He swam for the United States in the 2000 Olympics. 그는 2000년 올림픽에서 미국을 대표하여 수영하였다. 위 향하여 의상 대비치고는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의미 상징하여가 있습니다. for는. 네. unique는 무슨 뜻이죠? 그럼 what does unique stand for? 그럼 unique는 독특한 뜻입니다. It means it stands for 독특함 in Korean. 자, 의상 대비치고는 뭐 대비해서 비해서 치고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It's very warm for March. 3월 치고는 따뜻한데 이런 말이죠. 3월 치고는 따뜻한데 우리가 이게 치고는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국어로는 쓰지만 영어를 몰라요. 왜? 머릿속에 없으니까. 네. 걔는 말이야, 15살 치고는 말이야. 그런 나이에 비해서 꽤 똑똑해. 그러면 he's very clever for his age. 이렇게 for를 했습니다. He's not bad for a beginner. 그는 초보자 치고는 나쁘지 않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She's very mature for her age. 그녀는 나이에 비해서 말이야. 나에 비해서는 꽤 성숙하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For every two people in favor of the law. 그 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두 명인데 비해서 그런 말이야. 두 명인데 비해서 there are three against it.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세 명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월 초는 따뜻하다. It's very warm for March 하면 돼요. 그렇죠, 맞죠? 나쁘지 않다. It's not bad for a beginner. 그냥 나이 배우선죠. She's very mature for age. 그 법을 정하, 찬성하는 사람, 두 사람, 두 명에 비해서 반대하는 사람, 세 명이다. For every two people in favor of the law, there are three against it.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되겠습니다. 내 말이 빠르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소리를 조정해가지고 느릿하게 이렇게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천천히 말하면 수업이 재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천천히 말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천천히 말하면 그게 좋다면 여러분이 댓글에 남겨주세요. 천천히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She shouted for joy. 의상 대비 치고는 의상 대비 치고는 대동찬지교 이렇게 나왔죠. 대동찬지교. 대동찬지 근대교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대머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 알 것입니다. She shouted for joy. 그녀는 이 기쁨 때문에 소리쳤다. 즐거워서 소리쳤다 그 말입니다. 난 너 때문에 행복해. I'm happy for you.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I'm so happy for you. 여기 나와 있네. 난 너 때문에 참 행복하다. I'm so happy for you. 너 때문에 행복해. The town is famous for its cathedral. 그 도시는, 그 마을은 해도 됩니다. 그 읍은 성당으로 유명하다. Be famous for가 뭐뭐로 유명하다. He was highly praised for his bravery. 그는 그의 용감함 때문에 무척 칭찬을 받았다. 뭐뭐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그는 그 용감도 무척 칭찬하다. He was highly praised for his bravery.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 마을은 성당으로 유명한 The town is famous for its cathedral.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동찬지 근대기로 가겠습니다. 대동찬지. 그 다음에 우리는 때에 동으로 와야 되겠죠. 동이 있어요. 동. 여기가 동화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밑에 단어 공부를 가볍게 발 공부해봐요. 죽었다. Dead. Last 지속되다. 따라해주세요. Last. Sentence가 문장이라는 뜻으로 유명하죠. 그러나 판사가 판결하다, 선고하다가 sentence 그런 뜻이 있습니다. Imprisonment for life. 평생 동안 감옥이야. 평생 동안 감옥. 그러니까 그것을 종신형이다. 무기징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Imprisonment for life. 나 그냥 보는 대로 눈으로 강력하게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반드시 쓰지 말고 시각과 청각을 이용하여 암기하기 바랍니다. 영어를 쓰라는 사람 다 영어 못해요. 그런 사람 입 다 막혀 있습니다. 암기도 못해요. Vote 투표와 Make changes, 바꾸다. Make changes, 바꾸다.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바꾸다. Proposal, 제안. Development, 개발. Development, 개발. Nuclear weapon, 핵무기. Charity, 자선단체. Charity. Government, 정부. Government, 정부. Steel company, 강철 회사. Steel이 강철이니까. Pay, 지불하다. For nothing, 공짜로. All, 모든. 화면 밝기를 좀 저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예, 잘 나오더라고. 그 화면을 내가 조정해 보니까 불을 하나 끄고 화면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 화면 밝기 좋으니까 내가 지금 깜빡했어요. 깜빡했는데 하나 끄니까 배경이 아마 밝을 것입니다. 자, 대동찬지교 때문에 다음에 이제 동아리에 있다. 동아리 화면을 또 살짝 이렇게 대동찬지 근대교라.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 알 것인데 여러분이 I have lived here for 2 years. 나는 여기에 2년 동안 살았다. For 2 years. He had been dead for 10 years. 그는 10년 동안 죽었다. 이 10년 동안 죽은 동기가 계속한 게 아니라 상태가 계속 죽은 지 10년 되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The First World War lasted for 5 years. 제1차 세계대전은 5년 동안 계속 되었다. The First World War, 제1차 세계대전은 5년 동안 계속 되었다. He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life. 그는 종신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선고받았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번역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368조죠. 자, 그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그는 선고를 받아서 무기징역 받았다. He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life. 그래서 이 to는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결과의 to입니다. 결과의 to. 선고받아 정신형에 처해졌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번역합니다. 번역하고 봐. 대동찬지. 찬지가 여기서 찬지. 촌지가 아니야. 촌지가 아니고 찬지입니다. 찬지.
찬성 지지한다. 그래서 I voted for Clinton. 나는 클린턴을 지지했다. 찬성 투표했다. 그런 말이지. Agree with in support of